대해서는 몇 명 없죠. 지금 그 정치 유튜브 빼고는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유튜브 나온 지가 뭐 솔직히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에 서비스 된 거는 이제 12년 됐고. 아, 12년? 10여년 됐고. 어. 미국에서는 15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막 이런 거 유튜브 찍어서 수익 창출하는 거는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활성화된 거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유튜브가 제대로 되기 4G. 3G에서는 슬래드지가 나오니까. 4G가 2014, 13. 이때 이제. 5, 6년? 그럼 5, 6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4G가 되다가 이제 나이 대신 4, 50대들은 2014, 15, 16. 왜냐면 이게 핸드폰 주기가 있으니까, 교체 주기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아마 거의 다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들 다 4G가 되거든, 4G. 그러면서 2016, 17, 18 죽였던 애들이 대박이 이제 작년부터 난 거죠. 그러니까 3G에서는 이게 영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제 형네, 그저께 형네랑 같이 만났거든요. 심형네랑. 오랜만에. 근데 걔 말도 말이야. 걔는 영화를 오래 많이 해봐서 하니. 이게 유튜브는 아이템 싸움이라고 지가 그러길래. 그렇죠. 네 말이 맞다. 아이템.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을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특이한 장면으로 해결하는 게 좋고. 제가 이제 극히 있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기면 이 팬들을 위해서 약간의 아까도 그런 식으로 편집을 예, 예. 해서 연출하고 이제 좀 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단골들이 봐주니까. 근데 처음에는 단골들이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연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찍다가 거기서 한두 개가 대박이 나면 이제 그때 단골이 생기고, 단골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단골을 이제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났을 때 또 하나 이제 팁이 뭐냐면, 거기 종로에랑 종로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종로역 몇 가요? 종묘역. 종묘? 예. 예. 거기 가면 종로 상가다음에 종묘역이.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골동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동품 같은 거 저도 오늘 사실 오늘 와이프 인사동에 말지 인사동. 그래서 오늘 와이프랑 이제 대리동 갔다 거기 갔다 오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골동품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그 골동품을 찍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예, 이 세상 하나 한두 개도 우리 어릴 때 그 뭐 돌이개 그게 뭐,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예, 근데 그게 종로역에 있던데? 아니에요. 낙원상가, 종로상가, 낙원상가 있죠. 네. 그 옆골목이 쫙 인사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인사동에 가면 이제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종로역에는 지하 창고 같은데. 아, 거긴 몰라요. 거기 아, 종로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힌 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그 배우분이 거기를 자주 가세요. 어. 근데 거기 가면은 얼마 전에 주변에서 저 아줌마, 저 분들, 네. 저분이 가서 찍은 게 뭐였냐면, 그게 멘트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1억짜리 골동품 해가지고, 진짜 특이하게 많아요. 제가 옛날 중국 사업을 갔을 때, 중국 그 이제 골동품 라인에 갔는데, 여기서 그 서양식 그 시계를, 목걸이 시계를 파는데 되게 비싸게 부른 거예요. 저는 골동품인데 그걸 샀어요. 비싸게 주고. 혹시나 다음날 또 없나요? 갔더니 똑같이 또 있는 거야. 사기 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특이한 거를 모조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조품이 제가 중국에서 시계를 하나 모조품 사왔는데 그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8천만 원짜리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쓰는데 시계가 정확히 맞다가 뭐예요? 메이커가? 피카필립인가? 아, 롤렉스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투가 틀리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데 진짜 멋져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그때 5만 원인가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은, 그리고 제가 중간에 명품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명품으로 아는 거예요. 명품관을 하니까.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보더라도 아주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모르거나 아주 그냥 돈 있고 돈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짝퉁, 뭐 베르티에나 롤렉스 뭐 이런 걸 하면은 진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소위 말하면 좀 저소득층인 사람이면 진짜 차도 그건 안 믿어. 그때까지 이제 저희 회사 처음으로 명품화 두 개 했는데 와이프가 담당자였잖아요. 와이프는 3만 원짜리 짝퉁 중고 샤넬 구두를 인터넷 사서 신었는데 그 진퉁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명품화라니까. 샤넬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차 하나서 백화점을 갔는데 샤넬 매장을 들어야 되는데 실태에서 짝퉁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뭐 검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항상 저도 짝퉁을 많이 썼는데 그 몇 분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진통으로 아는 거예요. 또 워낙 똑같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아이템이 좀 고갈되어 있을까 싶으면은 네. 그 종료 상가를 가시면 막 지하 같은 창고 같은 데 많아요. 당분간은 고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성도 가끔. 그래요. 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성격 좋으시니까 우리 주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만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걸 본 분이 주문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나도 사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들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채널로. 그럼 이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내가 팔면 얼마 주겠냐. 뭐 이거 내가 찍은 거? 그죠. 그럼 이제 가격 제시를 하는 거지. 주인이 뭐 얼마 달라. 이거 컨텐츠를 사고 싶다? 그렇죠. 아니. 이제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본 누군가가 고통부 수집가가 그걸 보고 살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 아, 어디서 한 거 같냐? 그렇죠. 아니,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서 사달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미국에 어떤 젊은 친구가 진짜 노점상 같은 데서 시계 줄도 없는 걸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가지고 그걸 자랑삼아 밑에도 올려놨어. 그들이 중국의 어느 정도 부자 젊은 친구가 수집가가 그걸 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4천만 원에 일단 그 10불도 안 주고 산 거를. 그건 뉴스에서 보고.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결혼할 자금이 없던 참에 그거 가지고 결혼 자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가들은 그냥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단장님이 가서 찍어서 뭐 이제 우리 맷돌 같은 것도 있고 거기 하면 어렸을 때 빡 떡 같은 거 찍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그 영국의 그 영사기를 사온 거잖아요 제가. 저거 진짜 100년 가면 저거 한 15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타자기도 있고. 아, 그 중간에 있는 거? 예, 타자기도 있고. 굉장히 작들은 많이. 예, 타자기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 몇십만 원 사다 놓은 거예요. 저게 진짜 100년, 200년 가면 이제 우리 저 증서자들 때가도 대박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찍어놨는데 누군가 그걸 너무 타고 싶은 거야. 그럼 단장님이 연락이 와요. 가서 봤더니 아직도 있어. 그럼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불렀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거 한 50만 원 정도면 사다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일단 기약금 25만 원 보내라. 25만 원 해도 내가 10만 원 주고 사면 15만 원 벌잖아요. 손해는 없잖아. 보내줘도 안 와도 잔금은 안 와도 된다는 거지. 근데 안 오진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작년에 보고 와서 와이프한테 중고 TV를 아니 경매 TV를 한번 하자. 경매 TV. 그래서 경매 그 아주 다니면서 다 찍어서 올려가지고 색깔을 사다 주면 되겠나. 사실 경매 TV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는 애들 있어. 경매 TV가 있어요. 그래서 짝퉁을 경매해.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매 그런 쪽으로 이제 법정 해소하는 그런 부동산 말고 자기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경매 TV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만 원, 2만 원 즉석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혹시 이거 중에 이거 수석 나온 거 있어요? 수석? 이거? 수석 아닌데 이거는? 나는 그 저 제천 이런 단양감을 이거 그런 애들이 많은데 야 저 저런 것도 한번 찍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저는 팀이 짜가지고 경매를 해요. 이거 경매 팀이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시게 됐던 분이 여길 자주 다니셔요. 저랑 했던 게 뭐냐. 우리 여기다가 만약에 사람들 빡차면 전신도 하고 아니 즉석을 경매하는데 이거 뭐 16년에 쓰던 운동화인데 얼마 이렇게 기부받아서 나는 형네 거는 다 할 수 있어. 자선단체 경제업이 기부도 지난번에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과자회 과자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도 사실 방송도 할 수 있지만 콘텐츠도 만들 수 있지만 12월 달에 하세요. 예. 초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네. 타이틀이 좋잖아. 그러니까, 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인기 예. 연예인들의 반역 그러면 유튜브에 쫙 올리면 그러니까, 예. 여기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콜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할 때 내가 형네한테 가서 인터뷰를 따는 거야. 야, 네 거 이거 한 거 예. 이거 그냥 촬영해갖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경매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 골동품들은 어떤 장점이냐면 우리가 생전에 별로 못 본 거라는 것도 특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콘텐츠로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좀 큰 것들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아마 그쪽에 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시간 돼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종묘. 종묘. 아, 종묘? 아,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뭐 지하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어쩌나. 아주 그냥 그 동네 자체가. 난 인사동밖에 몰라. 거기 토요일 날 일요일만 그 상가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바자회 식으로 그런 프리마켓 식으로 모점상들이 들어오고 기존 상가들이 있는 상가들은 그게 다 창고, 이런 시간 다 창고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런 동네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좀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것도 컨텐츠 되는 거 더 시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올려갖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지금 그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템은 아닌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템은 아니고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분이 저가 여기 오셨던 분인데 저기 가서 그 배우님하고 같이 찍었더라고요. 여기잖아요. 지난번에 거봐, 여기 거봐. 두 사람한테 찍은 거 그거? 예, 이렇게 10억 원짜리라는 타이틀을 쓸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가격 부르기 나름이니까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종료 배우 김정자 골동품 속에 수십억 원짜리 있어 있기는. 저거 그 누나 둘이 가서 찍은 거네? 저랑 말고 여기 저기 그 상황도 요자리에서 상황을 했었던 이분. 여기 가면 이런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난리야 난리. 근데 상가의 지하에 보면 골동품이 좋은 거 많아요. 우리 좋은 거. 특이한 거. 아, 이분 광고 떴더라고. 이번에 그때 저희한테 왔을 때 9,000명이었는데, 아, 900명인데 지금 1,000명 돌파하면서 구독자가? 예, 엊그 정도 광고 떴어요. 그 정도 얼마, 몇 개월 걸린 거예요? 대충? 사실 이분이. 아, 6개월 이상 걸렸죠? 더 걸렸어요. 아. 지금 3년 걸렸고요. 3년? 예, 동영상 개수가 3,000개. 그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늦게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컨텐츠 만들었대. 근데 엊그저께 왔을 때 저희가 관리 계약을 했다 했는데 그냥 또 다음날 오셔가지고 혼자 해보겠다고. 3천 몇 개? 근데 저거, 근데 저 대표님. 역할부터. 예를 들어서 천 개든 백 개든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눌러놓고 잠을 자동으로 딱 같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작년에 한번 잘렸는데 잘렸다는 뜻은 뭐냐면 똑같은 핸드폰으로 제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면 의도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떤 아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아는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 채널을 밤새도록 틀어놓고 주무셨대. 그 매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렸어 제가. 아 잠깐만.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가끔 공연장 같은 데는데 노래 소리가 이제 타고 들어가면 그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수익 창출이 좀 안 될 때가 있는데 좀 안타깝거든요. 그 대신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전혀 수익 창출이 0.0% 된다는 건 난 거지. 지난번에 1편 삭제된 게 그 제 거예요? 첫 번째 거 삭제했잖아요. 욕한 거? 아니요. 아, 나 그대에게 모두 비해. 내가 겁나서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음악 소리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부터 노래 소리가 들어가 버리면 찜찜할 것 같아서 유튜브는 이제 항상 저작권이 휩쓸려버리고 얘네들 참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 그래서 전화 우리 변호사님이 올렸는데 이게 돈도 못 버는데 저작권에 휩쓸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에 문제될 만한 거를 사전에 다 차단을 시키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처음에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내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갑자기 생긴 제도에 의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길게 보면 참 좋은 제도죠. 아, 역시 미로 이랬나라. 예, 진짜 위대하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저는,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첫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유튜브의 정체를 보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매력을 느꼈고 네. 매료가 있다는 걸 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지금 이제 인터넷 사업은 소위 이제 호루마기 사업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호루마기 하는 친구들은 좀 안 맞는 거죠. 너무 이제 정석을 요하니까. 근데 저는 저도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 나름 뭐 그냥 생각 없이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어려서 갖고 또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해서 20여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99년도 2000년도 있지만 우리 마제고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아, 친구들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모임 그러니까 마케팅 제휴 모임 이렇게 해서 마제고인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1등부터 500등 안에 드는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들었었어요. 500등 안에. 근데 지금 중간에 이제 한 10년 한다고 이제 와야 됐는데 지금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30년을 이어가서 하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중독 포기한 이유? 포기를 하거나 대박이 나가지고 뭔가 바꿔탔거나 그러거나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중간에 잘 되다가 쓰지 마요. 사이트 하나로 몇백억을 벌어낸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박이나 여자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나는 30년째 아직도 샤터를 안 내려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또 고생해서 이런 거 샀지만 아빠가 로드 이런 거 한번 입어봐서 근데 그러기에는 좀 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자랑하는 거에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도움이지만 본인이 아직 군대 변형이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 억면 10년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잘하고 제가 이제 10년을 하면서 10년 후를 준비하는 게 먹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먹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타이틀로 회장 자리에 앉아서 저 이 토킹 어바웃만 하시면 되는 거지 실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미 10년이면 쟤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죠. 아빠 대행 역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으로 이사를 받고 10년 후를 데려서 김치공장을 인수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있을 때가 안 돼가지고 잘 될 겁니다. 무조건. 그럼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말했거든요. 아니 뭐 손가락 빠는 것 때문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건 없다. 아, 열심히 살면서 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직접 지방 다니면서 물론 아무리 초짜래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도 몸부림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몸을 안 뛰시고 패턴을 이렇게 좀 바꾸세요. 그럼 또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하나 만들자고 했던 이유도 그건 당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2년, 3년 하다 1-3년 하다 보면 이제 멤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몇백 명 되면 그 속에서 컨텐츠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 컨텐츠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MCN이라고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MCN이라고 하고 있는 매니저 먼저처럼 우리가 좀만 잘 되면 100명, 200명만 관리하면요. 그 200명의 채널을 관리하고 거기에 광고 제휴시켜주고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면 엄청 큰 규모가 돼요. 나 이 건물 사장님이 그거 하고 그러면 난 그게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생하고 이런 걸 새로 도전하는 이유가 내년 3월달에 새로 계약된 광고권을 스타트 딱 할 때 뭐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내년 3월달 저도 인생에 승부를 전환점이 되고 우리 그때 여섯 명이라고 했죠? 우리 멤버가 예술단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운영진. 그러니까 운영진이고 네. 나머지 이제 140명. 이제 단원. 예, 예 그러니까요. 단원 모집은 예. 여기가 형성되고 나서. 근데 그거 만들고 단원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저희 유튜브 채널 140개지만 이분들은 이제 종류적으로 단원이 이제 된다고 치면 그냥 140명 확보된 거죠. 이제 그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뭐니 뭐니 해도 결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채널부터 수익도 좀 되고 일단 제 목표는 10만 명. 지금 제가 이제 제일 채널 인원수 많은 게 4만 3천 명, 그다음 3만 7천 명이잖아요. 두 개 합치면 8만 명인데 일단 다니는 채널로 10만 명을 가야 이렇게 실버 로그를 하나 받아야 인증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받는 데는 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직접 뭐 사람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내주나 그림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주소 우리 돈 그러니까 받을 때 주소로 이제 돈, 집으로 뭐 인증서 같은 거 돈 받을 때 우리가 집으로 인증서라는 걸 받아요. 예. 유튜브에는 돈 받을 때쯤 되면 주소를 등록해놔야 돼요. 예. 그러면 주소가 정해지잖아요. 이제 글로 알아서 해야 되게 10만 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 매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그 인증서가 와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무슨 코리아에서 무슨 코리아에서 거기서 보내. 아 요번 저 뉴스에 보니까 되게 두드러 맞지만. 예. 그래서 총 국회 저번에 네. 그 감사 무슨 총 그거일 때 국정감사에서 세금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옆에 번역사 하나 놓고 막 길이 국회의원이 막 까드마녀. 내가 어제 그랬어요. 아 유튜브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 떠나버려 그냥 애라 모르게 가버려 끝이잖아요. 그 우리만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미국으로 이게 페어플레이한 기업은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되면 계속 간섭을 해요. 쉽잖아. 네. 쉽잖아. 그럼 걔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치? 큰일 나는 거야. 아, 걔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유튜브에 그래 들어가거든요. 그 담당자 하는 말이 그래요. 아, 거기 들어가요? 역삼동? 저 영상도 올려놨잖아요. 영상 찍은 담당자 그래요. 한국은 3천만 명 밖에 안 되잖아요. 3천만 명. 인구적으로? 네. 근데 동남아를 테스트하는 진입문으로 제거된 거죠. 한국은 큰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도 이 촬영 장소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 일본하고 인도에 있대요. 인구가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고 인도나 10몇억 됩니다. 그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와서 쓰라 이거죠. 원래 네이버가 그렇게 해놔서 상장 부서라고 서울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네이버 TV가 있잖아요. 네이버 TV도 유튜브에 쫓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못 쫓아가죠. 근데 유튜브는 한국에는 없어요. 3천만 명 때문에. 근데 일본하고 인도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무료로 개방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지 그냥 동남아의 10억 무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들려오리구만. 그렇죠. 근데 테스트는 거죠, 테스트. 마르타 마르타. 근데 만약에 계속 귀찮게 하면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유튜브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 최소한 내볼 때 거기 편집까지 모아고 다 집어. 어쩌서 우리나라 게 아닙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일자리가 100만 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근데 네. 지금 중국은 유튜브가 차단됐잖아요. 이야 대단한 번에 그 거의 20억 되는 나라를 인구를 그 차단해버리네. 아니 유튜브가 차단된 게 중국이 차단했지. 아, 지네가? 지네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쩐지 이거 중국에서 이런 게 안 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중국은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는 다 안 되고요. 구글도 철수됐고요. 중국은 뭐냐?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먹고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유튜브 같은 게 있고, 검색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새로운 나라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신사에서 다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저도 10년 전에 중국 사업 진출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차단을 해서. 아 중국도 갔다고 그랬어? 나도 새로운 일이 있었네.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중국 사업 진출을 했었어요. 잠깐? 아니 그냥 이사까지 가려고 다 쟤네들 아, 얼마나 갔다 오죠? 제가 한 1년 사업을 했는데 얼마 안 됐네. 잘 돼가지고 이사까지 가려고 이제 집도 내놨어요. 그리고 제 둘째 놈이 유치원생일 때 그때? 제가 동탄 신도시사 갔는데 아토피가 온 거예요. 새 집에서. 근데 중국을 하는데 그 중국은 이제 그 후진 집이고 지하가 별로 없어요. 딱 넓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고충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토피를 해결되고요. 한국에서 밥 한 번 먹지 않던 애가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중국 쌀, 중국산 쌀 밥은 맛 없잖아요. 중국에서 먹는 쌀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학급만 사다가 파니까 싼 거. 그래서 내가 야, 애를 위해서 이사하자. 이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차단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업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와버렸죠. 저도 팔아간다는 그런. 근데 중국은 전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쳐다보지는 않고 전남아도 안 쳐다봐요. 그냥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무슨 남의 나라 가서 성공하게 그게 하늘의 별따기지. 말이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저 어그저기도 아들한테 했어요. 야, 저기 버스를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캠핑카 개조해가지고 전 세계 놀러 다니면서 우리 유튜브 하자. 좀 더 있다가. 아 지금 가능해요. 응? 가능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간 극장에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집 팔아가지고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전 세계 300. 근데 저게 안 될 때가 있잖아. 그 오지 같은 데 가면은. 근데 그게 지금 동남아도 그렇고 이제 저기 아프리카 같은 부부리 빌게츠가 애덤블럼을 띄워놔요. 이 안테나로 해보는 공사하고 환경단체가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풍선을 띄우는 거야. 무선 중계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우주선을 이제 그 중계기를 띄우는 거예요. 수천 대를. 지금까지는 다 무선이지만 땅속으로는 유선으로 가서 거기서 중계기를 이 건물, 뭐 이 근처도 다 건물 꼭대기에 안테나가 있지만 땅속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는 도시는 가능하지만 오지 말씀하신 대로 오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지는 이제 위성 또는 이제 애덤블런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있진 않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안 돼 있는 그 나라의 그 빌게이츠랑 구글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도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잖아요. 지난번에 5G 테스트를 애덤블럼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안 만들고. 그게 더 현명하죠. 제발 터지면 기후사상.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대안으로 많이 띄우는 거죠. 하나 가지고 큰 날이 나요. 그래서 우주 그 안테나도 천여 개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약에 그 베트남에도 안테나 세우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이쪽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내일 여기가 많아져요. 애덤블럼 옮기면 됐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늘에서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오죠. 지금까지는 무선이긴 하지만 근처에 있는 안테나에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을 해서 알아요. 제가 통신병 할 때, 통신병 할 때,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발칸부대라고 해서 비행기에 돌을 쏘는 데서 화방사격이라고 그냥 오는 길에다 계속 쏠 지가 와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오는 속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통신이 발달이 돼요. 이 발칸부대는. 근데 진지 삼국대기에 포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전화기가 있는데 전 처음에 그냥 삐삐선으로 부대에서부터 거기까지 다녀왔더니요. 그 근처 전화국까지는 전화국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 하면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통신병의 기본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 다가올 때 제가 그걸 빨리 느꼈어요.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고.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손흥민이가 저희 학교 중학교 저희 제가 그 고등학교가 축구부가 있었는데 어느나 보니까 저희 그 고등학교 재단에 중학교 축구부가 생겼대요. 그 알고 보니 손흥민이가 본명이에요? 손흥민하고? 그 재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중학교에서 전학을 간 거고 손흥민이는 그 재단의 중학교의 축구선수였더라고요. 같은 재단. 그래서 손흥민이 때문에 저희 학교가 다시 축구부가 다시 생겼대. 근데 봐봐요. 누군가 하나에. 그렇죠. 스타가 나오니까 그게 운동하는 거지. 네. 봐봐요. 네. 축구 말고 네. 앞으로 2, 3년 후에 네. 야, 그 송영민이라는 사람이 그 빌드그립 세계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옛날에 그거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아이고, 이거 나선 사람도 아, 나대로? 아, 근데 뭐 처음에 못 떠주면 이러더니
한 1년이 홍보이거든요. 아씨 몇십만 몇백만이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죠. 난 진짜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대미와 모든 동기와 우리 송영님 이렇게 역할이 90%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남자거든 또. 근데 얍삽하게 돈 몇 푼 들어왔다고 그냥 뭐 하면 누가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뭐라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그건 난 몸이 양아치하고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남자답게 사는 거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의리잖아요. 네, 난 의리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여기 가게도 이제 안 되는 거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네. 망한 가게, 망한 회사, 망한 사람 스타 만든 제조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잘 나가는 거는 하기 싫어요. 잘 안전빵으로 돌아가는 내 능력이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거 또 안 되는 회사, 안 되는 사람도 저를 만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의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90%더라고요. 근데 잘 될 좀 되면 다 떠나요, 저를. 그래서 저는 또 연연 안 해. 에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청양고추 좀 주세요. 그리고 고기 좀 한번 다시 좀 데워주세요. 아니, 데워주세요. 다시. 데워만 주시면. 네. 제가 진짜 지금 제 인생 30년 사업하면서 돌이켜보면 한 번만 좀 살짝 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사연이 많아요. 근데 다 잘 되면 거의 다 100% 떠나고 100% 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떠난 사람 치고 잘 된 놈이 없지. 네. 네. 우리 다니는 걸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의리를 버린 사람은 언제든지 의리를 버릴 것 같아서 왜냐면 그 행위를 똑같이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놈한테 가서 그 행위 저 똑같은 거야. 단지 지금 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하는 뿐이지만 속으로는 일회성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근데 그걸 가는 사람은 몰라. 근데 제가 요즘 저도 좀 이렇게 넉넉지 않다고 그래도 속상한 데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결혼정보에서 법정 싸움을 했어요. 네? 무슨 싸움이요? 법정 싸움. 십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제가 진짜 다 어려워서 거의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를 성공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1위 회사를 만들어주고 수천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저한테 지분을 10% 주기로 썼는데 이제 와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야? 저도 그때 서른 몇 살인데 그때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저도 뒤에서 대충 본 거지. 근데 그 놈은 이미 그때 안 줄 걸 대비해서 써놓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뒤늦게 이제 몰랐죠. 그래서 저는 달라고 했더니 뭐 그때 이후 그냥 불화액션으로 했구나. 그래서 법정상을 갔는데 제가 졌어요. 당연히지. 근데 거기에 지금도 잘 나가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뭘 이깁시다 우리가. 조를 벌었어. 계산상으로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어려요. 장애인이 돼. 누가? 그 당사자. 네. 어떤 장애? 그 스트레스로 쓰러져가지고 마비가 오고. 그럼 뭐 하냐? 그렇죠. 그럼 뭐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조가 아니라 네. 무슨 네. 조담의 경인가 뭐 그렇죠. 네. 그럼 뭐 하냐고? 저한테는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본인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결국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명분, 평판. 그 다음에 건강.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평판이에요, 평판. 저는 평판 없으면, 저는 진짜, 제가 누구한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평판상, 또는 사정상.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은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했다는 것만 알아주면 저는 별로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력은 없을 때, 또는 잘 못하더라도 성의만 표시하자.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았을 때 그래도 저 정도는 성의라도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주면 그렇게 밉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도 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한데 저도 한때는 그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집에 편히 안 잔다고 해서 지금 4년째 사무실에서 못 들어가요. 1년만 더 고생하면 되겠네. 내년이 네. 내가 네. 올 줄 알거든. 내년 그게 나랑 사대가 맞는 거야. 우리 보는 걸. 내가 내년이 D-Day요. 왜냐면 내가 송 대표님하고 사대가 맞아. 그리고 나는 내년에 한 상반기 6월달이면 난 대박이야.
그거는 대표님 때문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람 짬밥 수가 있잖아. 왜냐면 오래 살고 관상한 길은 관상한 게 아니라 점쟁이가 된 게 아니라. 맞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상반기 6월 달까지 나 대박 나. 제가 어제 물 받은 거야. 와이퍼.